정장에 양복에 출퇴근하는 복장인데 제가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줬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요. 네, 360도에서 다 바라봐도 완벽한 이야. 근데 궁금한 것은 그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그 조건을 보고 만났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분이 굉장히 그 스펙도 좋고, 이것도 좋고, 또뭐 이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야, 이거 새로운데요? 돈과 얼굴을 한꺼번에 가르쳐 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요? 아,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이거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너무 피곤해. 사실은 그때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이상형 10개를 적어놓으면 그 남자 한 개만 빼고 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뭐라, 몇 개? 이상형 뭐 10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빼고 다 들어주시진 않으니까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꿈꾸는 게 중요하다는 10개 거죠. 10개 중에 9개가 얻어걸린다고요? 네. 그럼 뭐 적어놨으면 10개를? 뭐첫 번째는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좋은 성실한 남자. 남자 성실한 그렇고, 남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좀 자상하고 세 번째는 뭐 키도 크고 아이들도 좀 사랑하는 남자. 뭐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이렇게 적었었는데 근데 이제 언니가 한번 만나볼래라고 했을 때 사실 연예인들 소개팅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네. 그 만나면 괜히 소문도 좀 그렇고. 근데 프로필을 딱 받았는데 메일로 딱 받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사복고시를 1, 2, 3차를 한 번에 패스한 사람이었고 한 방에? 한 번에 1, 2, 3차 사복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가 평창동에 집이 있다. 이 세 개에 나머지 보지 않고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조건이 중요했던 믿음. 거죠. 네, 믿음. 사법고시. 평창. 평창. 네, 이렇게 삼박자가 조화롭게 이렇게 얼굴로 얼굴로. 네. 죄송한데 믿음은 그냥 앞에 쓱 걸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평창동의 사법고시를 네. 스트레이트 1차, 2차, 3차를. 3차를 네. 한 번에. 심지어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인데? 네, 법학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의상처럼 한 번. 그럼 저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네네. 정말 좋아하시는데. 아, 근데 그 아무리 그렇게 조건이 좋아도 그래, 만나면 확 깨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평창도 살아도 사람이 좋아야지. 맞아요. 아, 그럼요. 아니, 사실 처음 만나는 게 이제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죠. 소개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둘이 만나는 건데. 두 분이서만 네, 둘이서. 근데 심지어 저는 이제 연예인이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 한 시간 반 통화하고 첫 통화에서부터 대화가 되게 잘 통했거든요. 얼굴 보기 전에? 네, 얼굴 보기 전에. 한 시간 반을 통화했다고요? 네, 한 시간 반을 첫 통화부터 하고. 사복고시 정말 패스했습니까? 아, 예. 정말이에요? 몇 년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걸로 한 시간 반 하신 겁니까? 아니, 뭐 초면에 얼굴 안 보고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요? 제가 그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을 텐데요.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되게 외롭고 힘들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첫 통화에서 그런 이제 내용을 막 서로 드라마. 얘기했는데 드라마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들 같으면 그냥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고 아하. 다 듣고 질문해주고 또 듣고 질문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그런 일은 아니고. 아니,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좀 심도 있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리고 되게 제가 즐겁게 통화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 한 이틀 뒤에 통화할 때도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또 통화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간가 우리 만나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도도하게 첫 만남에 좀 튕기려고 사실 저는 촬영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때만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도도하게 문자를 오케이, 날렸죠. 오케이. 아, 좋은데? 그러니까 답장이 딱 오는 딱 게, 튕긴 거예요, 그죠? 네, 좀 튕겼죠. 난 그날 아니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빼라. 이야, 좋네, 작품이. 전략적이야. 한번 쏙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오는데
죄송하지만 아하. 제가 그날은 부모님들과 제주도에 가기로 약속을 했...